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JT, JMTC, JO, 두산테스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T인데요. 동사 제2의 테크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버닝소프트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글로벌 메모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부각이 되면서 동사의 핸들러 그리고 세메스 테스트 장비가 연결된 고스펙용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사용 확대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향후 부각될 것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비메모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장비가 의미 있는 수량의 납품은 나타나고 있지 아직 않지만 AI와 자동차 등에서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확실시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동사의 장비는 양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추가 수주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사의 핸들러 장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핸들러 장비라는 것은 테스트를 위한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테스트를 위한 장비가 테스터 그리고 핸들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테스터는 이제 반도체 검사를 실제로 실시를 하고요. 등급을 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핸들러는 이 테스터의 보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등급별 분류를 해주고 검사의 적절한 온도 그리고 환경 조성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주고요. 이 둘을 합치면 하나의 검사 장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터는 기술과 가격 차이 그리고 특허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약세인 분야입니다. 뭐 유닛 테스트라든지 DI 쪽이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핸들러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뭐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크윙이나 JT 같은 쪽이 이쪽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JT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까지 관련 장비를 모두 갖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최근에 DI와 테크윙의 YTD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이후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JT의 경우에는 HBM 관련 장비를 납품했다라고 사업 보고서에도 명시를 했지만 일단 IR에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리포트도 좀 부재했기 때문에 부각이 좀 아직 덜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로서는 기회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크인 시총이 지금 현재 8,500억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DI 같은 경우도 3,50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동사 시총이 이제 1,000억 원대입니다. HBM 관련 장비의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시총은 두 회사와 갭을 좀 메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이제 1,0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아직 좀 잘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지금이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 리레이팅으로 2,000억 원대 부분으로 간다면 또 추가적인 기관 수급도 유입되는 부분을 기대해봐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올해 실적은 115억, 내년에 182억 정도로 HBM 관련 장비 수주가 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컨센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모멘텀이 아직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JNTC인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다만 이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100억 원, 영업이익이 53억 원 정도였는데요. 사실 매출액은 180%가 YOY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뜯어보자면 스마트폰 강화유리 사업에서의 재성장이 좀 성공을 확인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화웨이죠. 화웨이를 비롯해서 뭐 중국 스마트폰 제조 쪽에서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3D 커버글라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11월 이후에 주가는 고점을 경신을 하고 큰 폭의 조정세를 받았었는데 뭐 왜 조정을 받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실제 4분기 실적 중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수율 하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사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수율을 단기간에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3년 상반기까지 2개에서 3개 모델을 생산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5~6개의 모델을 양산을 하면서 공급 모델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급격한 수요 증가가 유리원장의 세대 교체까지 겹치면서 초기에 이제 불량률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걱정하실 게 크게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동사의 이제 어떤 그 기술력 같은 경우는 19년, 20년도에 같은 고객사양으로 정상 수율까지 맞춰놓은 이력이 이미 있어서 시간 문제이지 이거는 뭐 1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 동안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돌아올 1분기의 예상 실적인데 매출액은 1,300억 원, 영업이익 235억 정도로 특히나 이 영업이익단에서는 YOY 90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향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의 본격적인 공급에 따라서 실적 성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실적의 기조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애플이 중국향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해서 주가에 부진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들여다보면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첫 6주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를 했는데요. 애플은 이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4% 감소를 했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는 YOY로 64%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 8월에 출시된 메이트 60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기 전에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쪽의 프리미엄급을 화웨이와 애플의 양강구도로 차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애플이 그 점유율을 대부분 가져갔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 화웨이의 화력으로 애플이 다시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주요 고객사 화웨이의 선전은 동사의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업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동사의 성장은 좀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화권 고객사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신모델 1개에서 2개 정도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웨이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당사로서는 센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등으로 실적 견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고퍼 상태이지만 IT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기준으로 11배, 내년 말 기준으로 이제 퍼로 9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